굿모닝뷰 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를 약 378억 원어치 소각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어제 재산 보유 물량 7,130만 위믹스를 복구와 출금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지갑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소각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위메이드는 위믹스가 갈수록 가상화폐 발행량이 줄어드는 수축 토큰 경제를 지향한다면서 최근의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 아니라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적인 비전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위믹스를 대량 소각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앞서 위메이드는 보호 대책 일환으로 자사 발행 위믹스를 130억 원어치 사들여서 소각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이 위메이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제약회사 신라젠이 스윅스 제약사로부터 도입한 항암제의 미국 임상 1상 시험을 위해서 환자 모집을 이달 중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난 10월 주식 거래 재개 이후 첫 번째 공식 행사이자 주요 프로젝트 발표로 재기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신라젠 측은 2023년까지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팩사백의 신장암 대상 임상 2상 결과를 받고 또 항암제 개발 전략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또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기술의 치료제 유전제 조합도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신라젠의 움직임도 앞으로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텍사스주 테일러 이사회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신청서를 승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1,676억 달러를 투자해서 테일러 씨의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계획인데요. 이로써 최대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TSMC와의 경쟁도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또 삼성전자는 어제 파운드리 분기 매출이 낸드 플래시 매출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파운드리 매출이 낸드보다 30%가량을 웃돌았는데요. 이 파운드리 분기 매출이 낸드 플래시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낸드 플래시의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이와 같은 소식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국민은행 캄보디아 사업을 하는 소액 대출 금융기관인 프라삭과 시중은행 KB캄보디아은행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합병 예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지 최대 소액 대출 기관인 프라삭이 시중은행인 영업에도 진출을 하면서 KB금융의 캄보디아 영업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이 프라삭이 시중은행이 되면 프라삭의 전국 영업망이 그대로 시중은행의 영업망으로도 이전이 되게 됩니다. 또 이번 합병으로 프라삭은 기존 소액 대출의 사업뿐만 아니라 기업 대출, 보험, 그리고 카드 등의 업무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KB국민은행은 프라삭의 업무 영역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슬이었습니다.